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어떤 자의 것이라? 아,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다음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뭐 그래요? 천국은 막 쳐들어가면 된다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전 옛날에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하고 이제 좀 적용을 해서, 천국은 누구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침노를 해요? 예? 네? 근데 침노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맨날 침노를 당한대. 근데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천국을 빼앗는데.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빼앗는,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 대답도 못 하면서 안 물어보는 건 참 이상해요. 그렇죠? 네. 모르면서도 안 물어보는 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관심 없다는 말입니다. 몰라도 막 괜찮다. 그래서 이런,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으나, 그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얻었어요. 자, 언제부터 천국은 그렇게 됐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놓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 때까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건 요한 때까지니, 이 요한은 누구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성경 그러면 그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열면 뭐하고 뭐하고 있어요? 자, 첫째 율법이 있죠. 그렇죠? 신약에는 율법 없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새 언약, 새 계명이 있어. 구약에는 옛 계명.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구약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약속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 약속한 거라는 뜻이에요. 예. 네. 그래서 참, 전 사람들이 좀 그래요. 뭐냐면, 신약, 구약, 신약,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큰일이에요, 이게. 그 구약은 그냥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게, 근데 구약, 신약 펴보면, 특히 구약 펴보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다 명령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을 약속이라 그래. 옛날에 한 약속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기야, 젖 먹어라. 그거는 내가 젖을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다. 자, 그래서 아, 자, 그러니까 옛날 약속, 그것을 옛 언약, 그것이 바로 옛 계명. 그게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 때 와서는 그 옛 계명, 옛 언약, 구약이 무엇으로 변했어? 신약으로 변했다. 네.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럼 신약이 됐으면 신약은 구약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신약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높아져서요? 수준이 영적 수준이 되었다. 구약은 무슨 수준이었는데? 법적 수준이었다. 왜 법적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준이 영적 수준에는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일단 뭐요? 법부터 지키고 말아. 이런 법이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피,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드디어 법 수준을 뭐요? 지나가서 더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율법, 구약 율법 시대에는 복잡한 율법들이 뭐 600 몇십 가지가 됐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만큼 내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화시켜주면 옛날 구약의 율법은 그거는 범할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꾸 이걸 잘못 오해하면 십자가로 율법은 어떻게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뭐 패했다. 패한 거 맞아요. 그러나 버렸다는 얘기가 이런 거는 다시 안 지켜.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법 시대는 뭐예요? 법 수준은, 율법 수준은 이제 졸업했다.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사랑을 배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꾸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없애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은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 율법은 폐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운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 하나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 시대는 옛날에 우리가 유치원 시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슨 선생이라 그래? 유치원 선생이라 그래. 율법은 우리가 유치원 시대에 가르치던 선생이나 다름없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지 않느냐. 너희들은 대학원 시대다, 지금. 그 대학원 시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시대. 가장 높은 수준.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은 결국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죠. 요한 때까지니. 그렇죠. 요한으로서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즉 요한으로서 무슨 시대는 끝났다? 구약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뿐이다. 그 요한 다음에는 누구다? 예? 요한 다음에 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제 나를 배워라. 이제 율법 책을 들여다보지 말고 이제 누구만 보면 된다? 나를 쳐다봐라. 내가 가르치는 게 뭔지를 좀 알아봐라.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율법보다 그 율법 수준을 훨씬 뭐예요? 초월해서 영적 수준, 더 이상 법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수준에 머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맨날 뭐 타령해? 법
타령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 틀리면 뭐요? 재판하자 그래. 법원에서 봅시다 그래.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차원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예? 뭐예요? 왼밤을 치거든?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오른뺨도 돌려대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율법을 이제 쓰레기통을 쳐놓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한 거요? 그거를 율법을 완성하나. 그게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럼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라? 아, 완전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율법 수준을 이제 지나서 그 더 높은 수준으로, 사랑 수준으로 올라가면 율법은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오래 기다렸다. 이제 너희들에게 영적 수준,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을 가르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8절 때문에 제가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왜? 보세요. 안식교인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보면.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은 이 마태복음 5장 18절로 사람들을 안식일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조금만 진지한 사람이면 이거 보고 안식일 교인 안 되기가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안식일 교인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예? 네? 돼야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것이 안식일 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교에서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있더라. 그러므로 당신네들은 일요일 날 지키려면 지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십계명, 옛계명대로 뭐요? 토요일 지킬 거요. 우리가 맞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대로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꼼짝 말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안식일 교회가 진짜 정직한 교회군. 응. 그럼 여러분 반박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반박할 수 있도록 다 말씀드리고 지금 반박을 해보시라 그러는데. 예, 예. 없어지지,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 하지만, 예수님이 오면 내가 와서 뭐요? 이거를 다 이루리라, 이거를 몰랐다, 이 말이야. 이 상구가, 상구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 이룬다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다 이루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거기서 내가 다 뭐요? 이룰 것이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 법적 수준을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사랑 수준. 어떤 사랑 수준?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꼬치꼬치 이거 조목조목 이거 더 이상 뭐예요? 필요 없게 됐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사랑의 법을 따라가. 제 옛날처럼 그 유치한 눈 하나 빼거든 뭐요? 눈 빼고 그런 유치한 차원에 더 이상 머물지를 말라.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법 수준은 법적 수준은 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잖아. 어? 그때 이거 무슨 수준이에요? 법적 수준이야. 그렇게 너희가 옛날에 뭐요? 배웠으나. 누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 땀 뺨을 치거든. 이제 뭐요? 그렇게 본전 찾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 베풀어라. 왼쪽 뺨도 돌려대고. 그래서 오른뺨을 쳤는데 뭐 원하시면 이 왼쪽도 치시죠. 이러면 상대방이 뭐예요? 정말 어니 벙벙해질 거 아니에요? 아하.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게 드디어 금방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금방 나타나. 그러니까 치는 쪽은 조건적이고 그러면 왼쪽 뺨도 부탁합니다. 하면 그거는 무슨 사랑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면서 이기라. 오, 아멘했어. 그동안 맨날 이기려고 그런 게 분명해. 그렇지. 그래. 얼마나 멋있어. 이게 더 차원이 높다. 이게 하나님 차원. 인간 차원에서, 조건적 차원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 가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하루밖에 못 해.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매일 매 순간이 안식일이니 그 토요일 이제 그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안식일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그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목을 메고 있다고 말해. 그래서 옛날에 사도 바울 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목을 메고 있어. 토요일 막 꼼짝도 못하는 게 토요일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만 하면요. 이 더운 여름인데, 이제 얼마나 더워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어저녁에, 어젯밤에, 밤늦게 에어컨을 켜놔야 아침에 시원한 거야. 근데 그 에어컨 켜는 책임을 맡은 직원이 막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교회 보니까 막 찌는 거야. 그런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 봅니다.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한국인 관광객한테 들어와서 실례지만 에어컨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그래. 회당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차를 못 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걸어가요. 그 더운 여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미국에 가면 캐나다 뭐 토론토 이런데 가면 유대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 시꺼먼 옷 입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서 교회 가. 참,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유치하게 좀, 굴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게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 왜 그렇게 안식일 날 그렇게 철저히 일하지 말라는 걸 지켜요? 왜? 그거 안식일 날에 차 탔다가는 뭐예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은 다 그런 신앙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예수가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 너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그 진리가 그 낮은 수준, 유치원 몽학선생 수준에 얽매여 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예요? 와, 나 지금부터 술 처먹어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무슨 차원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다 이루신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요렇게 본 거야, 제가.
다 이루리란 뭐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모르니까 그거 없는 걸로 쳐버려. 그러면 안식일 교인 됩니다. 아시겠죠? 안식일 교인. 예. 그래서 드디어 아이고 내가 그거를 뭐요? 그걸 몰랐구나. 바로 이걸 몰라. 그러니 이제 훨씬 더 와, 속 시원하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 그 과거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 유대인들 아직도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이거 없으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뭐요 않는 거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되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교인들을 좀 그런데 이제 이상구 박사는 이제는 예배를 안식일에 더 이상 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안식일 교인들이 너무 야, 저 진짜 엉터리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제는 뭐도 거부하네.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것도 거부하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과도기로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충격이 안 되도록.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보나, 일요일에 예배 보나, 예배는 무엇으로 보는 거요? 아무로 보는 그 날짜를 하나님이 천국에 앉아서 따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 날짜를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요일 따지는 거나 토요일 따지는 거나 그게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겹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또 너희들이 그렇게 지독히 따질 필요도 없고 날짜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무엇과 무엇이 문제가 된다? 올바른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아무리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뭐예요? 마라. 마음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돈도 없는 과부가 연보를 500원짜리 두 개밖에 못 냈다. 동전 두 개밖에 못 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낸 사람이다. 돈 액수를 따지지 말라 얘기야. 마음을 따지라. 이런 이야기다. 자, 이제 그거를 알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 세례 요한 때까지
뭐가 무슨 시대가 끝난다? 예, 네, 구약의 법 시대가 끝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언제부터요? 이제 세례 요한의 때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면 누구 때요? 예수님 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가 되면 법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아무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라 그래. 그 은혜 시대는 무조건적 사랑의 시대가 오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율법 시대는 아무도 침노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야. 뻔뻔할 뻔자 아닙니까? 율법 시대니까 맨날 뭐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잘 지키면 내가 천국에 하나님이 넣어 주실까? 내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조목조목 조사하고 성품이 참 좋구나. 아 모든 걸 회개했구나. 그래서 조사 심판 해가지고 너는 됐어 하고 천국에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아직도 조사 심판 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안식일 교인들이. 저는 그런 교리가 안식일 교에 있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어떻게 이런 교리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십자가와 조사 심판이라는 책을 써서 십자가의 정신과 조사 심판의 정신은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대조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책에.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쳐들어오는데 침노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침노를 당하기도 하고 침노하는 자가 뭐예요? 빼앗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천국으로 쳐들어와도 나는 침노를 당할 거고 너희는 결국 빼앗을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환영한다 이 말입니다. 쳐들어와라. 문 활짝 열어놨다. 들어가.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쳐들어오는 자, 침노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야? 네? 네.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일지라도 문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아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셨다.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믿는 자들. 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줄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저거 읽어놓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감동이 없다. 그래서 이 숨겨진 진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것을 여러분이 드디어 탁 눈이 번쩍 와 이럴 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번쩍하고 켜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자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럴 때 막 살겠습니까?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더 희망차고 정말 이제는 진짜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옛날에는 오른밤을 한 대 맞았는데 몇 대 때려야 돼 이제 100대 정도 때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한 대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복수하는 게 몸에 배 있어. 하다가도 어떻게 100대 때리려고 달려들다가도 성령이 뭐라 그래요? 왼밤 돌려대. 그건 안 돼. 그러나 적어도 100대 때려야 속 시원한 것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뭐예요? 하나님 쪽을 가까이 갈 수 있다. 변화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그렇게 변해간다면 여러분 그 변해가는 상상만 해도 흐뭇해요, 안 해요? 흐뭇해요. 그럴 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된다. 옛날에는 뺨 한 대 맞으면 뭐 다 화가 나겠지만 뺨이 아니라 뭐요? 누가 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서서 그랬대 고년이 막 속상해 죽는 거야. 네. 맨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내가 받는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를 속속들이 알면 내 마음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을 가장 제가 알아듣기 쉽게 유치원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미국 출장 갔다가 이 다섯 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장난감을 사온 거야. 아빠는 뭐 하려고 사왔어요? 아들 주려고 사왔어. 왜? 주고 싶었어. 주면 아들이 얼마나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좀 비싸지만은 미국서 사왔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미국서 사왔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죠. 한국계도 하여튼 막 그렇다고 치고 미국서 사왔어. 그 이 아들은 지금 아빠 가방 안에 있는 그 장난감 생각밖에 안 내.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 아들은 아빠 가방을 뭐야? 막 열라고 해. 그래서 아빠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빠하고 네하고 뭐야? 씨름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아빠를 이기면 아빠가 꺼내줄 거야. 그럼 이 꼬마가 아빠 탁 보고 좋아! 붙어! 5살짜리가 아빠한테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왜 붙어 그래? 이게 진노야. 붙어, 아빠. 왜 씨름하자 그래? 아빠가 져줄 것을 믿으니까. 아빠가 져줄 것은. 아빠는 지금 저 미국서 사온 선물 자기한테 뭐예요? 주고 싶어. 그거 다 알아. 여러분. 천국이라는 선물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해? 덤벼! 아들이 뭐예요? 좋아! 왜? 자기가 이길 것을 알아. 자기 힘으로 이겨요? 너? 뭐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어? 아빠가 장난감 주고 싶으니까 져줄 것이 뭐예요? 확실히 그 져줄 것이란 그만큼 아빠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침노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하고 끝나죠. 욥기 42장.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히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뭐요? 한 치도 안 틀리고 지켜. 자기는 지키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천국에 갈 뭐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때문에 욥은 아주 심각한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누가 고생을 시키기가 좋아요? 사단이.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극복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겼습니다. 저 정도면은 천국에 갈 수 있죠? 이런 사람에서요. 그 욥이 몰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예? 네? 구원을 일단 주시고 난 뒤에, 왜 일단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구속한다는 말이다. 구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 구속을 하고 나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나라는 다 찌그러진 집을 재건축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재건축하시기 위하여 먼저 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것이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졌다라는 말은 아니다. 안식일 교회에서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있다면 너는 뭐예요? 완전했다는 말인데 너 완전하지 않잖아. 현재 이렇게 해놓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적인 얘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와 나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나를 소유하셨다고. 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와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은 놀라운 교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 몰랐던 건 뭐예요? 이 놀라운 교훈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뭐예요? 하늘나라 가려면 자기가 어떻게 완전해져야만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생하던 욥이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욥을 설득을 해요. 욥이 그 하나님 말을 다 듣고 나서 아,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 이치를 그 구원의 이치를 뭐요? 가리우고 있었군요. 그 구원의 이치를 지식도 없이 구원의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군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므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막 대꾸를 한 것이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군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그것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욥에게 내게 너무 뭐요? 너무 경이로웠다.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내가 알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제 보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서 욥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보입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들은 욥을 보고 욥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욥은 그래서 그 평가를 듣고 욥은 뭐예요? 내만큼 잘 믿는 놈 나와봐라.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정말 자기가 완전하지 못해도 뭐예요? 자기가 경건하지 못해도 아 예수님이 자기를 샀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비교할 때는 너무나 뭐예요? 놀라운 경이로운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몰랐다. 자기 상상 밖에 있던 그런 가르침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우리 여기 성경 공부할 때 강의 시간마다 여러분의 상상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고 능력이 어떻게 돼? 네, 능력이 자꾸 상상 밖으로 확장이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하늘나라 생각을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돼서 그 하늘나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 포용력이 커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포용력이 커질수록, 옛날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아마 우리 이명일 씨 옛날에 운전하고 가다 누가 앞에 끼면 이 새끼!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마, 또 따라가지고 옆에 죽고 싶어 이 새끼!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포용력, 하나님의 포용력을 점점 받으면 끼어들고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게 바쁜 모양이구나.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다. 그래, 빨리 가거라.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살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간적 상상 안에서, 인간적 상상 안에서 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강의를 쉽게 잘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이 들려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배우시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 여러분의 사고 범위가 확장되고 사고 능력도 강해져. 이것이 이제 정신력이 강해진다. 영적 파워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질병들도 다 빨리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중압감, 부담감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든 염려와 의문을 다 치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침노해 쳐들어와 이런 이만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우리에 대한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려는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마음의 평안이 오고 우리의 사고 영역이 확장되며 정말 사고력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